갑니다. 반갑습니다. 본 강의 본문 4하고 5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금방 하는데 문제는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그 교과서 1, 2과, 5, 6과를 끝냈는데 스파가 다 완료가 되어야 돼, 이번 주까지요. 이번 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너무 많아져. 왜냐면 빠바도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좀 긴장하는 게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요, 무조건요. 이번 주 안에. 그리고 2회 돌릴 때, 즉 다시 5과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땐 다른 스파를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혼자 하기가 나는 좀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랑 같이 제가 이것만이라도 해라고 말을 해드릴게요. 알았죠? 자기 페이스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파의 양이 압도돼가지고 아무것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쑤셔 넣고 있다가 끝나버린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빈칸이나 어법이나 문장 요 세 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다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해도를 높이시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때. 알았죠? 자, 본문 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day approximately 5,000 다바왈라. 또 도시락 배달꾼 다바왈라이게요. 5,000명에 이르는 다바왈라들이 있어요. Cover 70 square kilometers in and around Mumbai. 대략 5,000명의 도시락 배달꾼인 다바왈라들이 뭄바이의 70평방킬로미터, square는 여러분 이 제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square. 70평방킬로미터의 뭄바이 지역 안팎으로, 뭄바이 지역 안팎을 담당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자, day. day는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5,000명의 다바왈라예요. 5,000명의 다바왈라. Conduct about 400,000 transactions daily. 자, 하루에 몇 건을 합니까? 하루에 40만 건 처리해요. 그들은 40만 건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짝대기, 즉 대시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자, 200,000 lunch boxes야 are delivered to office every morning.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략 몇 개의 도시락들이 배달된다? 20만 개. 20만 개의 점심 도시락들이 사무실로 배달이 되는 걸 의미해요. 매일 아침. 자, 주에 며칠 가요? 일주일에 six days, 그렇죠. six days a week이죠. a 밑에다가 per이라고 써보세요. a week 해서 a 밑에다가 per라고 써보세요. per week. 자, 그리고 200,000 are returned home every afternoon. 역시 마찬가지로 매 오후면 똑같이 20만 개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are returned 뒤에 밑줄 한번 가보세요. are returned. 자, 돌아옴을 당하는 거니까 다바왈라겠어요. 다바겠어요. 다 봐드리겠죠.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왈라라고 말했어요, 이거요. 왈라스가 돌아옴을 당한다. 안 됩니다. 다바스예요. 굳이 말한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바랑 왈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학교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 한번 나왔어요. 자, they even deliver in the pouring rain and during political strife. 자, they 역시 그 다바 왈라들은요. 쏟아지는 폭우 가운데서도 배달을 하죠. 그리고 political strife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가 되는 걸까요? strife요. 정치 투쟁?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데모죠, 뭐. 그쵸? 네, 우리말로 하면 데모죠. 즉, 홍콩 사태에 있는 그 정치 데모. 그쵸? 정치 투쟁. 즉, 데모하는 와중에서도 배달을 한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칠 거는 during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그 pouring에 밑줄 정도 걸어놓으세요. pouring은 쏟아지는 비 정도로 현재분사죠. 현재분사예요. 자, surprising. 놀랍게도 hardly any case of the late or mistaken delivery are ever reported. 형광펜을 어디다 치냐면요. hardly any부터 치세요. 형광펜을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서술형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서술형 암기. 지금 제가 중요하다 형광펜 쳐라 했던 거는 두 번째 본문을 돌릴 때 요거는 핵심 문장으로 시험 보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하지 않고요. 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 배달이 늦었다 혹은 배달이 잘못됐다 미스테이크나 레이트한 것이 보고된 게 있다 없다? 없다. 대신 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R을 잡는 주어가 누군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R을 잡는 주어는 누구죠?
네? 그 문장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Cases죠. 그렇죠. 잘했어요. Cases are ever reported예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Their motto, 그 나바월라들의 motto 표현은 뭐냐면요. Error is horror. 자, 실수는 곧 뭐 허러, 끔찍한 것이야, 참사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Double Wallace are proud of. 자, be proud of인데 무엇 무엇을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미인데 their 99.99% accuracy rate. 자, 이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죠. 99.99%의 이 완벽한 수치, 정확한 수치를 자랑합니다. 자, which means라고 하죠. which 밑에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요? 두 단어로 한번 바꿔보시면 and 이시겠죠? and 이시겠죠? and it means 이렇게 써보세요. and 이시라고 써보세요. and it means just one mistake in every 6 million delivery.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시 의미하는 걸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and it이라고 말하게 되면 아, 이 위치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it을 앞문장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앞문장 아닙니다, 여러분. 앞문장이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치기 쉽죠. 바로 앞에 있는 뭘까요? 99.99%의 accuracy rate, rat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로 요걸 가리킨 게 rate입니다. 99.99%의 비율이에요. 비율. 아시겠죠?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실수가 일어나는 거. Every 6 million deliveries. 자, every 6 million deal 매 600만 배달건 중 하나의 실수가 일어나는 비율이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도의 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정도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가 볼게요. It is an amazing record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double wallets are illiterate. And that note, a single piece of paper is used in the delivery process.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pouring과 요 amazing이 같은 놈이에요. 아까 pouring, 그 pouring과 지금 amazing 같은 현재분사 ing입니다. 자, 놀라운 기록인 거야. Considering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의 considering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분사 구문 정도가 되는 건데. 그쵸? 분사 구문 정도가 되는 건데. 사실은 위에 뭐라고 쓰면 전치사라고 써놓으세요. 전치사. 전치사 모양은 이렇게 처음만 찍고 나와서 분사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풀이도 잘 나오는데 무엇을 고려해 보면이라고 하는 전치사적 의미가 따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that 이하를 고려해 보면 정도가 많은 거야. that 이하를 고려해 보면 자, 뭘 고려한 걸까요? 그 다바왈라의 대부분인데 형광펜을 이제 most부터 쳐보세요. most부터 쳐보세요. most of the 다바왈라's are illiterate.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걸 왜 치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재미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의 수일체를 여러분들이 most에다 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s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수 동사 쓰기 너무 쉽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most와 같은 것 그리고 some과 같은 것 지금 뭘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쓰는 게 뭐 같아요? The rest 같은 것. 지금 뭘 쓰고 있죠? 뭐 같아요? 영어 같죠? 그쵸? 물론 영어예요. 자, 뭐예요? 그럼? 찬여 썼어요? 분사라고 썼어요? 다 뭐야,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부분과 분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부분과 분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대부분, 일부분, 나머지 전체, 대다수, 소수, 퍼센트, 분수. 이 부분 분수가 나오게 되면 OVI는 이 명사한테 수의 일치가 들어가지 얘네한테 들어가지 않아. 특히나 the rest나 이런 것들은 S가 없잖아요. 그럼 단수 쓰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렇잖아. 뒤에 나온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수의 일치가. 그럼 most of EI에 누가 나왔죠? 지금 보시면요. 다바왈라스가 나왔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다바왈라스에서 S가 빠지면요. R가 이수로 바뀌겠지 뭐. 자, illiterate는 별 표시. 이거 여러분 영영사전 프리에 나올 수 있어. illiterate. 여러분
Literary라는 단어가 뭐예요? 읽고 쓸 수 있음이죠. 그 앞에 IL을 첨가하면 뭐가 되는 거? 그렇죠. 반대말. 읽고 쓸 수 없음. 즉 우리말로 말하면 문맹의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명사형은 이거예요. Literacy야. Literacy는 뭐냐면 읽고 쓸 수 있음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 능력 정도로 얘기해요. 읽고 쓸 수 있는 활용 능력. 그러면 앞에 IL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역시 읽고 쓸 수 없음. 문맹이 되겠죠. 명사. 명사, 명사, 형사, 형사. 오케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써놓으세요, 이건요. 품사 관계를 좀 써놓는 게 좋아요. 대본에 다 봐올라가 문맹이야. 와, 근데 어떻게 정확하지? That and that not a single piece and that not a single piece of paper. 단 하나의 종이짝도 is used. 나시니까 사용돼요? 안 사용돼요? 사용되지 않아요. Delivery process에서. 와, 대단하네. 어떻게 근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도가 여러분 최근에 뭐 했죠? 이렇게 문맹이 높은 나라인데 최근에 뭐 했어? 인도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었을 텐데 전 세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야. 뭐로? 네? 달에 달 착륙 위성을 발사했잖아요. 찬드라.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문명이 높은데 여러분 달을 쏘는다는 것은 뭐가 발달했다는 얘기야? 그쵸? 기술과 이 학식 이렇게 엄청 발달했다는 얘기거든요. 대박이에요. 자 일단 가볼게요. And 이하에 that 있죠. That not a single blah blah 나온 거. That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 대시 시험 문제 나와요. 요 대시. 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위치를 보통 바꿔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이 쓰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자, 시험에서 이 대시 쓱 위치를 둔갑해서 밑줄이 거어 있다거나 아니면 what으로 딱 밑줄이 거어 있다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대 앞에 지금 누가 보이세요? 대 앞에 책에 보시면 end가 있죠. 엔드를 중심으로 상상 우리 무슨 구조가 일어나죠? 병렬이죠. 그럼 뒤에 나온 that은 앞에 있는 that과 병렬일 거야. 앞에 누가 나왔어? Considering 다음에 that 있죠. 그 연결시키세요. 접속사 that입니다. 이거 접속사예요. 그래서 which나 what 이런 걸 바꾸시면 안 돼요. 요거는 나왔어요. 기억하시고 자 하나 가볼게요. The secret to this error-free system 바로 이겁니다. 형광펜이나 괄호를 어디다 치냐면요 this error-free system에다가 괄호 쳐보세요. 그에다 빈칸이라 써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99.9면은 실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자유인 시스템이에요. free가 뭐죠 여기서? 뭐뭐시? 없는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실수가 없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될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좀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 free 밑에다가 뭐라고 써보냐면 absent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absent. absent. free 밑에다가 의미상 이 말이잖아요. 그쵸? error absent system이잖아. error가 없는.
에러가 부재인 이 시스템의 비밀은 is a coding system이다. 바로 암호 체계에 있는데 부호 체계에 있는데 secret과 is를 연결시켜서 수일치하는 연습 좀 해볼까요? secret is 한번 연결시켜볼까요? 자 바로 each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볼게요. each 답안은요 carries a code 어떤 부호를 들고 다니는데 painted with different colors and numbers and symbols 써볼게요. 그 부호가 뭐냐면요 painted는 pp겠죠 pp 각기 다른 색깔들 숫자들 그 상징물들로 뭐가 되어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여러분 보면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은요 칼라나 넘버나 심벌스는 사실은 여러분 문맥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죠. 아 이건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의 상징이야? 아까 말했던 문맹이어도 illiteracy여도 나바왈라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쓰라면 요 세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바의 코드 체계는 뭐가 있어?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거야. 알았니? 글자가 없는 거야. 지금처럼 color, number, symbols 자 요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알았죠? 부탁이야. 레터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 거면 안 돼. These codes, 자 밑줄 보세요. These codes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앞에 있는 세 가지야. 그리고 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These codes에 밑줄 보시고요. These codes에 밑줄 보시고 재미난 작업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 symbols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연습하는 거 맨날 하는 거. 제가 요거 쉼표를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These codes도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되죠?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나온 패턴입니다. 뭘로 가면 돼요? which로 가면 되죠. 그렇죠? symbols 다음에 쉼표로 막 문장이 연결되는 건 which가 되어 있어. 그리고 these codes가 나왔어? 그러면 which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아까 말했죠? 점 찍고 which 나오면 얘들은 뭐라고 그래? 암문장에 생각해. 무조건 뭐라고 해? 단수 취급하려고 그래.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코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어. 즉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symbols 상징들이라고요. 그렇죠? 상징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동사 tell이 나왔죠? 시험에 뭘로 나온다? s가 붙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위치 앞 문장 아니에요. 앞에 있는 symbols, colors, numbers 가리키는 말이었어. 알았지? 복수 선행사야. 복수 선행사. 전행사가 복수야. 기억하세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 뭔지 알겠지? 잘 써놓으세요. which가 될 경우에 s 좀 붙이지 마. 이러한 부호 체계들은요. tell the Dabawala들에게 where the food comes from and which railway station it must pass through on its way to a specific office and a specific building in Mumbai. 자, 여러분. 재미난 걸 한번 가볼까요? 다바왈라들에게 알려주는데 일단 코드라는 말도요 형광펜을 쳐놨으면 좋겠어요 코드라는 말도요 영영사전풀이 두 번째 여러분 코드란 단어가 뭐죠 여러분 암호나 부호란 뜻이에요 암호나 부호 여러분이 좀 어렸을 때 무슨 교육 받지 않았어요? 코? 아 여러분 세대 아닌가? 여러분 다음 세대인가? 코딩 교육 하신 분 손 들어봐 로봇 만들고 있고 이렇게 코딩 안 했어? 난 죽어요, 요즘 뭐, 그치? 근데 재미난 말 해드릴까요? 제가 제 아들 승찬이를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해서 코딩 학원 한번 보내봤거든요? 정말 신경을 내줄까? 거기서 로봇을 만들거든? 그 과학 장비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저희 과학실 수업에서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 전 새로운 건 뭔 줄 알고 막 컴퓨터 알고리즘 만든 거 이런 줄 알았어. 아니야. 별로 안 올라와? 전혀 새로운 것처럼 막 떠벌리고 막 아니라고요. 구시대가 아닌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울거 먹는 거예요. 예. 진정한 코딩은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보지는 않고요. 다른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가볼게요. 이 코드란 단어는 영영 프리세전에서 암호나 부호를 가리키는 말로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바왈라에게 뭘 말해주냐면 자, where 이하의 밑줄 보세요. where the food comes from, which railway station must pass through, where 이하의 다 한 번씩 주세요. 그리고 문장 암기라서 넣으세요. 서술형입니다. 잘 나왔어요.
Where 이하, which 이하, 서수형 잘 나왔어요. Where the food comes from. 도시락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줘. 그리고 which train station, 어떠한 기차역을 그 도시락이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려줘. On its way to a specific office, 특정 office에 다다른 데까지.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바이 사무실에 있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where와 which의 동을 한번 쳐주시고 이 where와 which의 정체를 한번 밝혀주실래요? where과 which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기가 너무 쉬운 게 지금 이렇게 쓰니까 where는 관계 부사일 것 같고 which는 여러분 뭐라 생각할 것 같아요? 관계 대명사일 것 같죠?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최소한 which가 관계 대명사라면 그 앞에 누가 나와야 돼요? 선형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where 마찬가지야. 그럼 앞에 장소 있어? 없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란 얘기죠? 그 간접 의문의 의문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where도 의문사, which도 의문사예요. 그래서 의주동, 의주동의 패턴을 가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서술중에서 잘 나왔던 이유가 이겁니다. 의문사예요. 자, 대우나 이런 거죠. 이런 거야. 자, 보세요. 그럼 들어봐. Which cell phones do you want? 우리말은 뭐죠? 어떤 핸드폰을 너 가지고 싶니지? 그래서 which 앞에 선형사 있었어? 그렇죠. 그게 의문사. 이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문장은 아예 암기해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which 다음에 의주동인데 which 다음에 it must pass라고 주어 동사 나온 건 알겠는데 railway station 이것도 주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요. 앞에 보세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Which phones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핸드폰이죠. 즉 which가 의문사긴 의문사인데 다음 나오는 명사를 꽉 잡아요. 수식을 합니다. 이 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한 데 가서 뭐해? 말은 참 멋지게 붙인 것 같아요. 의문?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의문사야. 그러니까 두 다음에 나오는 명사 잡을 수 있어. What이랑 똑같아. What phones, what books, what pencils 이런 식으로. Which books, which pencils 이런 식으로. 맞죠? 의문사예요.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어떤 기차역을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이 시각을 켜는 건 앞에는 the food예요. 이 시각을 켜는 건 앞에는 the food입니다. 그래서 da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which에 it이 있죠. Which railway stations 이하에 it 있죠. 그 밑에 day로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다바왈라스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거나 he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뭐냐면 다 the food입니다. The food. On its way도 다 it's도 뭐예요? The food예요. 다 화살표로 찍어놓으세요. It's the food고 it the food야. 화살표로 찍어놓으세요. 실제로 그림 자체가 뭐 저도 지금 그 뭡니까 교사용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이 나와 있어요. 다바 코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여러분 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Dabawala organization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an efficient distribution system. 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distribution이 나왔어요. 그렇죠? Distribution. 자, 다바왈라의 조직은 아주 우수한 효율적인 배달 체계의 분배 체계. 자, distribution system 밑에 유통이라고 써보세요. 유통. distribution 밑에 뭐라고 써요? 유통이라고 써보세요. 유통체, 효율적 유통체계의 법례가 되겠습니다. 유통.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It is a simple, relies on a teamwork, has a low operating cost, and really delivers almost 100% customer satisfaction 이라고 했죠. 요 문장 삽입입니다. 요 문장 삽입이에요. 삽입이라면,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 문제로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쳐봐, 이제. is, relies, has, delivers인데, 마지막 delivers의 별표시에. 그것은요.
팀워크에 의존해서 단순하며 팀워크에 의존하고 그리고 낮은 운영 비율로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거의 100%의 소비자 만족도를 전달합니다. 이 말 되겠죠? 그렇죠? Almost예요. 시험에는 most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Almost, 거의. 거의. 그 밑에 뭐라고 써요? Nearly. Almost 뭐라고 써요? Almost 밑에 Nearly. Nearly라고 써보세요. 자, It is not surprising that. 자, then. 그러므로 대시아 이해한 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 Business schools and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learn from double wall system인데 business schools와 corporation이 주어가 돼서 learn을 잡습니다. learn에 s가 없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더 월드에 속아가지고 learn에 s 좀 붙이지 마. 알았지? 주어는 누구야? schools와 corporation이야. 대규모 학교, 아 business schools, 경영학, 경영 대학원을 가르치겠죠. 경영 대학원이나 대규모의 대기업들이 이 다바와라 시스템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today most people cannot imagine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operating without the benefit of technology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효율적인 배달 체계인데 그다음 끊고요 operating 앞에 있는 시스템을 꾸밉니다. 뭐로 운영돼요? 자, 기술의 도움 없이 운영되는 효율적 배달 체계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할게요. 지금의 시스템, 근대의 시스템들은 다 무엇이 접목되어 있다? 테크놀로지가 접목되어 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 다 그렇잖아요. But Dabawala's, however, demonstrate that with no form of technology. 자, 다바와라는요. 다바와라는 어때요? 그 어떤 기술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야. With no form of technology.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시고 괄호 좀 같이 쳐놔봐. 밑줄 괄호야. 밑줄 괄호. 대세동으로 한번 쳐. That. That 이하의 절은 누구부터 시작이야? Some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괄호가 부사구거든요. With no form of technology가 부사구죠. 전명구. 괄호 쳐놨죠? 없다고 보세요. 주어동사 뭐야? Some of the always야. 여러분 재미난 거 있죠? Some of 나왔네. 뭐야 이거? 아까 쓴 거죠? Sum of 뭐예요? 부분 분수죠? 만약 시험에서 May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시험에서 May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를 R로 쓰면 되는 거야.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냈어요. May를 뺏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수일치 문제로 나와. 아까 그 most of가 아니면 이 sum of야. 근데 제가 볼 때 sum of가 더 가능성이 있어. 왜? 매일을 빼도요 의미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선생님 뭔지 알겠니? 네. 알죠? B를 뭐로 바꾸는 거야? 나중에 매일가 빠지면? 네? 아니요. 누구한테 수일치한 거야? sum. 아, old ways라고요. sum of, most of 다음에는 명사, 그 sum of 다음에는 명사를 수일치해야 돼, 명사한테. 그 what ways에서 s가 빠지면 그게 is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최고의 방식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5과를 다 끝냈고요. 자, 이제 요 서랍월의 빠바를 설명을 드리는데 국어가 빠져 있어요. 준수만 열심히 해라.